번째 어머잉의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리얼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그런 지역들을 주로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의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먼저 북부에 위치한 사파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투어로 유명한 사파가 또 다른 대표적인 북부 여행지입니다. 산속에 위치한 도시이며 중국 국경과 가까운 베트남의 최북단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파는 베트남 소수민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떠오르는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알던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들만의 전통 의상이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베트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답니다. 특히 저는 이 사파에 방문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현지 느낌이 충만한 방갈로나 롯지 스타일의 숙소에 꼭 방문해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수평이 잔뜩 풍기는 숙소에서 자고 일어난 후에 자욱한 안개 속의 사파 경치는 실제로 직접 보면 아주 신비로운 느낌의 동화 속에 온 기분일 거예요. 사파는 아무래도 산속에 위치한 관광지이다 보니 일반 도심보다 물가가 꽤 높은 편인 점도 알고 가주세요. 하지만 그만큼 깊은 산 속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일반적인 산의 경치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폭포나 동굴, 그리고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계단식 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파에 가면 소수민족인 몸족의 전통 음식 탕꼬를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 탕꼬는 말고기 요리인데요. 고기뿐만 아니라 간, 내장, 염통 등 여러 부위를 각종 채소와 함께 넣고 끓인 전골류의 음식입니다. 뜨끈한 고기 육수가 쌀쌀한 사파의 날씨에 어울리기도 하고 또 원기 회복에도 좋다는 몸족의 보양식입니다. 원기 회복을 위해 이 탕꼬 꼭 드셔보세요. 아참, 베트남에 가면 혹시 볼거리라던가 공연은 없나 안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 바로 가장 유명한 것이 수상인형극입니다. 이 귀여운 목각 인형들이 잔잔한 물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또 아름다운 베트남 악기들의 선율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와, 인형들이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저렇게 표정들이 다양하게 살아있지? 와! 나무로 된 인형이 왜 물에 안 젖는 걸까요? 진짜 신기하네요. 인형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은근히 디테일한 게 누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죠? 보통 예전에 농사를 짓는 수확의 과정 또는 고기잡이 모습 또 물소 싸움 같은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공연을 볼 수 있지만 입장료를 내고 고급스러운 공연 같은 경우는 10만 동, 20만 동까지 몇십만 동 하는 금액도 있지만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는 꽝치, 꽝찌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운 베트남의 동해 해안가 풍경과는 다르게 과거 월남전 때 DMZ 역할을 했던 꽝찌는 폭발과 파괴로 수많은 희생을 치른 가슴 아픈 도시입니다. 여전히 꽝찌에는 황폐한 모습이 군데군데 남아있으며 당시 사용하던 미군의 폭탄 껍질이나 탄피 등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꽝찌는 월남전 당시 미군의 고엽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로 현재도 당시 피해자들의 자녀분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현재는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도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 민족의 아픔이 담겨있는 곳이라 시나 소설, 또 영화 등의 배경이 자주 되기도 하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관광지는 아니어서 상업화되지 않은 진짜 베트남 현지인들의 모습이 보고 싶다면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숨겨진 여행지 남부에 오시면 호치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근교 섬인 붐따오, 붐따오를 추천드릴게요. 호치민에서 엄청 가깝다 보니 사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가끔 수학여행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 붐따오에 가면 왕컷, 반콧이라는 음식이 아주아주 유명한데요. 이 왕컷은 쌀가루 반죽을 튀긴 음식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핑거푸드예요. 그래서 튀김 위에 새우, 다진 고기 등 고명이 올라간 아주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세오, 반세오 아시나요? 이 반세오가 노란 튀김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죠. 만콧도 같은 노란 튀김, 같은 맛이 납니다. 사실 이 만콧은 지금의 화려하고 예쁘고 귀여운 이런 색채와는 다르게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을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예전에는 고기를 먹기가 어려워 국자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숟가락으로 쌀가루 반죽을 한술떠이 반죽만을 튀겨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반콧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콕은 현재 이 올라가 있는 고기 고명들을 제외하고 반죽만을 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이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맛에 이거 무슨 궁중 음식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붐따오에 가신다면 만콧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쓸수 있는 베트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베트남의 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갈증이 나실 거예요. 그럴 때 가게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꿀맛이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맥주나 음료수를 주문하면 항상 얼음이 같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에는 얼음이 담긴 컵에 음료나 맥주를 따라 먹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냉장고가 보급이 잘 되지 않았던 과거에 맥주를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따로 얼음을 제공을 했던 건데요. 현재는 냉장고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식당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문화가 당연하게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얼음 안 좋아해요. 저 얼음 안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얼음을 거절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no, 안 돼요, 싫어요 등등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때 베트남어로는 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험, 험, 험. 이렇게 손동작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얼음은 베트남어로 나입니다. 그럼 노 아이스는 뭘까요? 맞아요. 험라, 험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음 싫어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거절할 땐 험이라고 해주시고요.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은 얼음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혹시 고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노 고수, 고수 빼주세요라는 말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고수 외에도 베트남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향이 강한 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고수 빼주세요보다 향풀 빼주세요, 향이 나는 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좀더 소통에는 정확한데요. 자, 베트남이 길쭉한 지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당연히 말투도 다릅니다. 이 향풀을 부르는 단어가 지역마다 다른데요. 북부는 향풀을 자우텀, 자우텀, 자우텀 이렇게 부르고요. 남부는 라웅어, 라웅어 이렇게 불러요. 완전히 다른 단어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향풀 빼주세요. 노 향풀이라고 얘기할 때 북부에서는 험자우텀, 험사우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부는 험라웅어, 험라웅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까지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꿀팁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다 매력이 다르다 보니 나에게 맞는 지역, 나의 취향에 적합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꼭 들려보세요.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